안녕하십니까. 복현아니 원장 소연석입니다. 이 영상은 경추디스크 환자가 굽은 등과 일자목 형태의 척추 상태를 가진 환자를 교정으로 진화하는 방법을 찍은 영상입니다. 추나를 하시는 분들은 경추디스크가 일자목으로 인하여 경추디스크가 발생하였어도 흉추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교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경추디스크 환자가 경추교정을 하였는데도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흉추와 경추 7번 상태, 일자목 상태를 확인하고 교정을 하셔야 경추디스크 치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똑같은 등인데 그리고 보면 이 흉추뼈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먹고 사실 이렇게 만져보면 어느 쪽으로 틀어진지는 알 수 있는데 뒤를 잘 넘어가 저쪽으로 왼쪽에 똑같은 입장에서 저번에 스폴링 테스트는 압박으로 해서 하는데 뭐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 신전할 때 그것이 걸려. 근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좀 많이 상상했는데 오른쪽 방향 이렇게 밀어보면 오른쪽은 가는데 왼쪽은 그러면 아, 이쪽에 조금 왼쪽에 지금 디스크가 조금 문제가 있고 사각근이 지금 사각근 진짜 일자목이 좀 진행이 됐는데다가 일자목이 진행되고 지금 이렇게 되면 너무 가만있어 보고 이렇게 이게 산이 아니고 지방층이 뼈가 뒤로 둥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교정을 할 때 본인하고 좀 다른 게 뭐냐. 본인은 등뼈를 뒤로 밀어내고 교정을 했잖아. 이런 건 등뼈를 밀어넣고 앞쪽으로 있잖아. 다시 있잖아. 망복을 만들어 놓고. 이게 진행적으로 일자목, 거북목질하는 교정은 또 따로 있단 말이야. 그걸 하고 교정을 해. 그러니까, 진행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 이게 진행적으로 이쪽 부분이 튀어나왔지만 약간 굽은 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밑으로 조금 밑에 쳐넣고 나서 목이 지금 약간 돌아가는 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등이 이렇게 흡은 등이 되어 있을 때는 그 기계가 있어야 돼. 손으로는 이렇게 앞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방법을 써가지고 교정을 하는 거고 맞춰졌거든. 그런데 경추 7번 요 경우는 이쪽으로 돌아가요. 뒤로도 밀려있는데 이쪽에 되게 많이 걸려있어. 그래서 뼈가 어떻게 돌아있냐면 이렇게 돌아있다. 그래서 여기 많이 만져지는데 그러면 여기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이쪽을 누르고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을 해놓고 나서 경추 7번 쪽에 튀어나오면 수직으로 다시 밀어. 이렇게 하고 다시 부분 등을 보고 이렇게 맞춰졌거든. 여기서는 이렇게 회전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 돌아오는 쪽으로 많이 누르고 옆에서 이렇게 해놔놓고 여기 7번을 다시 이렇게
요게 일자 뭐 부분도 그러면은 뭐 인식이 이런 아니고요. 일단 많이 넘어가죠. 근데 이걸 중간적으로 교정에 대해서 이런 게 나도 지금 디스크가 만약에 발현이 되면 이게 절치되겠죠. 이처럼 경추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경추를 추나를 해서 교정을 하여야 하는데요. 굽은 등과 일자목 형태를 가진 척추 상태라고 하면 굽은 등을 처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경추 부분을 교정을 하여야만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나를 하는 원장님들은 반드시 추나 학회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기초과정은 수료를 하시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부분이 있어서 교정하는 방법과 부작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굽은 등 같은 경우에는 추나 베드가 있어야지만이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굽은 등을 흉추를 교정을 할 때 힘 조절을 실패하면 잘못하면 늑골 골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힘 조절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요. 그리고 경추 7번 부위가 튀어나오는 거북등, 일자목 형태 같은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정을 해야만 효과를 좀 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경추의 망곡 상태를 회복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경추 디스크라든지 다른 척추 질환들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